출신하고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네. HID. 네네. HID. 그럼 몇 개는 뭐야? 저희는 막내에 나가겠습니다. 막내. 저희는 막내에 나가겠습니다. 막내. 막내. 아, 이분이 막내예요? 예, 예. 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저희는 뭐 누가 나가도 이기겠구나. 아, 제고지. 제고지도 솔직히 느낌이 그렇게 오지 않았어. 와. 오. 와, 근데 몸이. 야, 이. 이름 자체도 그렇고 보기도 되게 힘든 부대라가지고 아, 얘들은 무조건 이기고 싶다. 자, 이번에 새롭게 가세한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707과의 대결입니다. 와. 준비! 시작! 어, 707 화이팅! 네. 아, 707은 넓게 잡습니다. 넓게 잡아요. 넓게 잡는 게 어려워.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고 반동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셔츠를 입고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가뿐하게 올라갑니다. 예, 뭐 지치는 게 되게 없어요. 오, 꽤 많이 했는데도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1과 2과 1의 대결 같은데. 707! 707! 707 화이팅! 화이팅! 네. 707! 흔들리나요? 자, 국군정보사령부 올라갑니다. 자, 총장 쪽에 올라갔다. 내려왔고. 자, 총장 쪽에 올라갔다. 내려왔고. 자, 좀 남아, 더 힘이 남아 있나요? 자,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원은 몇 개입니까? 28개입니다. 28. 한재성은? 한재성은? 31! 31!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가 이겼습니다. 707을 제압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야,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기분 좋죠. 이건 우승 각이네.